네. 312페이지 공동소유부터 하겠습니다. 공동소유 반대말은 단독소유. 자, 공동소유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트 명칭 뭐예요? 공유, 그다음 뭐예요? 합유, 그다음에 총유.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페이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동소유가 세 가지인데 공유하고 합유가 일단 이게 비교되면 돼요. 공유합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유인으로 살다가 뭐 사다가요? 살다가 잠시 조직에 몸담습니다. 조직. 네? 조직원으로 조폭이죠. 조폭. 조직원으로 살다가 마지막 생 어디 가서?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참여하고, 예? 이 구성원으로서, 그죠? 신자로서 살다가 마지막 생을 뭐 마감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처명이 뭐예요? 자유인으로 살다가 뭐? 조직원 살다가, 그래 뭐야? 마지막 교회 구성원, 신자가 돼서 뭐야? 참여하고 살다 갔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공유는 사업 목적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 사업 목적 없는 경우고, 합유는 이제 사업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사업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필지를 샀는데, 일필 샀는데 돈 반반씩 투자해가지고 사가지고 등기부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표시한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거 지분이라고 그래. 각자 뭐 있다고요? 지분. 근데 이건 무슨 목적이 없고, 그냥 토지 사가지고 그냥 지분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쪽은 사업 목적이 있어서,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조그맣게 식당을 하는 거예요. 식당 해가지고, 갑이 3분의 1 투자, 을이 3분의 1, 병이 3, 이 투자한 거예요. 각자 뭐가 있는 거예요?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목적이 없는 저기 공유는 사업 목적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자유스럽다는 얘기고, 여긴 뭐다?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업 목적이 없으니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때 어떡할까? 지분을 처분하고 싶어요. 전원 동의일까요? 자유일까요? 동의만 필요했으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쪽에 사업 목적이 있는 경우 자신의 지분을 갖다가 처분할 때, 지분을 처분할 때 마음대로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야? 저기 전원 뭐예요? 전원. 전원 동의 맡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조직원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야? 나 이제 조직원 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보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잘라야 될게? 그냥 안 내보낸다니까? 마음대로 못 나간다고요. 전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다음, 이쪽에. 내 지분만큼 쪼개달라. 뭐 해달라? 이게 무슨 물이에요? 공유니까. 이게 무슨 물이에요? 공유 물이 있잖아요. 이 공유물을 내 몸만큼, 지분만큼 쪼개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공유물 뭐요? 분할 청구라고요. 아셨습니까? 내 몸만큼, 지분만큼 쪼개주시오라고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쪽 봅시다. 식당 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된 그 기간까지 참아야지. 아까 지분 처분 전원 동의였었죠. 네? 또, 내 뭐만큼. 이 식당이 뭐야? 식당이 합의물이에요. 합의물. 무슨 물? 이 합의물을 내 뭐만큼, 지분만큼 쪼개달라. 분할 청구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안 되지. 조직원으로 사는데. 자기 지분 처분도 전원 동의인데 또 자신만큼 쪼개달란 말을 뻥긋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뭐고요? 자유인이고 이쪽은 뭐야? 조직원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건 총유입니다. 총유. 여긴 지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하고 뭐를 구별하세요? 공유하고 뭐하고. 그래서 삼목적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 그래서 박스 안에서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박스 안에서. 공유는 쭉 내려가면 공동 삼목적이었기 때문에 지분 처분 자유, 분할 청구도 자유. 근데 합유는 삼목적이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 지분 처분하고요. 존속하는 동안은 분할 청구하면 안 된다. 자, 총유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분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크게 해놓고. 그럼 또 결정적인 것도 해볼게요. 결정적인 거. 자, 여기. 자, 갑이 사망했습니다. 공유 지분은 상속될까요? 안 될까요? 네? 공유 지분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공유 지분은 뭐가 된다? 상속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자, 이쪽 봅니다. 합유 지분은 상속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봐. 병이 조직원 생활하다가 사망했는데 이 상속되면 아들도 뭐가 되는 거 그럼 또? 조폭되는 거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분은?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 안 돼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 안 돼요. 단 상속인들은 지분만큼 돈으로 계산 청구해서 받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공유는 상속이 당연히도 관계가 없어요. 사업목적이 없으니까. 근데 조직원은 뭐야? 상속되면 안 되지.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고 상속인은 어떻게 하는가? 지분 계산 청구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합의의 큰 차이점을 먼저 모아놓고 기억해 놓고 이제 들어가서 뭘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먼저 딱 반대되는 게 뭔지 기억해야 될거 아니에요. 총은 아예 뭐가 없는 거고 지분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지분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순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공유에서 몇 가지 볼게요. 페이지 봅시다. 314페이지. 몇 페이지요? 조문 체크하면 돼. 맨 밑에 263조. 공유 지분 처분.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또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모아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우측에 263조 공유 지분 처분과 뭐또 했던 얘기고요. 딱 넘겨보세요. 316페이지에 보충학습 2번. 현재 점유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인 경우. 자, 과반수 반대말은 뭐죠? 과반수 반대말은 소수야. 과반수 반대말은 뭐라고요? 소수. 이 사람이 3분의 2 지분 갖고 있고 3분의 1 지분 갖고 있을 때 이쪽을 과반수 지분권자, 이쪽은 뭐다? 소수 지분권자 1.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모할 수 있으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뭐하다? 적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야? 자기 마음대로 특정 부분을 내가 이거 뭐 한다는 거? 사용하는 것도 뭐다?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경우 다른 공유자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인도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몸만큼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야? 내 지분만큼 뭐야? 부당이득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결정적인 게 2번입니다. 2번에다가 별표, 별표, 별표. 또한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무슨 자? 점유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뭐할수 없다? 구할 수 없다. 이제 그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차를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점유자한테. 그럼 이 임대차는 뭐예요?
관리, 그죠? 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한 겁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적법한 거거든요. 이때 소수 지분권자가 이 점유자한테 자, 첫 번째 1. 반환. 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없습니다. 이 관리 행위로서 적법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 뭐만큼 3분의 1 그죠? 3분의 뭐만큼 지분만큼 곱하기 차임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점유자한테 소수 지분권자는 접근 금지. 무슨 금지? 접근 금지. 영어로 no touch, 절대 터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접근 금지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은 건물 철거, 퇴거 등 전매제를 구할 수도 없고요. 지분만큼 차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수는 과반수한테 공격해야 됩니다. 그럼 뭘 공격할까요? 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보증금을 갖고 있습니다. 보증금 곱하기 3분의 1만큼, 예? 3분의 1만큼, 자,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이건 없습니다.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아니죠. 돌려줄 금액이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차임받은 거 있죠. 차임. 차임을 곱하게 내 지분만큼, 3분의 1만큼 뭐할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딱 결정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 과반수 소수 점유자. 소수는 점유자한테 접근 금지, 노타치. 소수는 과반수한테 보증금을 부당이득 요구할 수는 없고, 뭐만? 차임만 내 지분만큼 달라면 되는 거예요. 그 2번 꼭좀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넘기세요. 다음 이제 320페이지 갑니다. 공임을 분할 청구.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측에 이제 269조 분할의 방법 여기가 이제 키워드. 공유물 분할 청구입니다. 그러면 공유물 사업 목적이 없죠? 공유물 분할. 그죠? 청구는 뭐다? 자유롭게 할수 있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 청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순서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뭐 된다고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시는데 협의할 때는 그러면 협의해서 할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 지분만큼 쪼개달라 할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럼 내 뭐만큼? 지분만큼 뭐예요? 쪼개달라 할수 있죠? 이게 뭐예요? 법률 용어로 현재 물건을 분할하자. 무슨 분할이요? 현물 분할. 근데 지분 쪼개달라는데 분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요? 팔아서. 예? 팔아서 뭐요? 팔아서 뭐요? 나눠 먹자. 하실 수 없어요. 이게 뭐요? 팔아서 대금을 분할해서 나눠 먹자. 그 얘기죠.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뭐야? 그러면 내 지분 사. 내 지분 뭐야? 사. 이게 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가액 배상. 무슨 배상이요? 이걸 현대가라고 그래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액 배상. 이렇게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물건을 분할했어요. 그래서 합의해서 가서 이제 등기했어요.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요? 합의했을 때다, 등기했을 때다. 이건 당연히 등기죠. 법률 행위니까. 당사 합의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현대가 어떤 방식도 만약에 할수 없다면 열받은 사람이 누가 소를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뭐 제기한다고요?
그 소 제기하면 이제 법원에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네. 근데 이제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갈때 판결 전에 조정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요? 판결 전에 조정 단계가 있어요. 조정 있고 법원에 이제 판결이 있는데 이제 이 조정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결 가면 혹시 경매 될 수도 있습니다. 뭐될수 있다고요? 경매돼서 대금을 나눠 먹으면 이거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에도 화내지 마시고 합의합시다. 조정 단계에서 서로 뭐해서? 서로 뭐해서? 합의해서 뭐 하기로? 현재의 물건을 뭐 하기로? 분할하기로 뭐 했어요? 합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하겠죠? 그죠? 자, 이때는 법원 들어가서 조정 들어갔을 때 합의가 있을 때 서로 합의했을 때 변동 생길까? 등기했을 때 변동 생길까? 이건 등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합의란 말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합의란 말이 나오면 여기든 여기든 전부 다 법률 행위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법원 갔어도 아시겠어요? 이건 언제다? 합의한 때가 아니고 뭐다? 등기한 때 취득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작년에 이거 나왔어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할수 없지. 뭐 판결해야 되겠지. 그럼 판사가 뭡니까? 예? 현재 물건을 그저 분할하라 이렇게 라고 판결을 때린단 말이야. 이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야. 판결문 갖고 와서 등기하겠죠. 이건 어느 때 취득한다? 이건 판결 확정 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로서 취득 시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자, 그거 조심하면 될 거예요. 이제 321페이지. 분할의 방법은 먼저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현물 분할 판결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자동 취득. 그래서 맨 밑에 니은의 비. 맨 밑에 니은의 비.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기억하시고 다만 조심할 것은 조정 단계에서 만약에 뭐가 되면 합의가 되면 그때는 등기한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가지고 325페이지, 몇 페이지죠? 325페이지 맨 밑에 273조 조직원 합의는 뭐다? 조직원 273조 1항 하, 뷰, 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하, 뷰물에 대한 지분을 뭐 하지 못한다? 조직원이기 때문에 또 2항에 합의자는 분할을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면 안 되죠. 뭐랑 완전 반대? 공유랑 완전 반대.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맨 밑에 판례 있죠?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했습니다. 합의 지분은 상속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유 지분은 되죠. 합의 지분은 상속 안 됩니다. 대신 상속인들은 그 지분 계산 청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있다 없다보다는 아까 전에 자유인 건 뭐요? 조직원으로 딱 하면은 크게 딱 떨어질 겁니다. 다음 327페이지 총유. 총유 325조 1항 있죠? 뭐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뭘까요? 설립 등기 안된 사람이 모인 단체. 뭐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은 뭐라? 네, 설립 등기 안된 사람 모인 단체 문중 종중 있죠. 네, 또 교회. 그러니까 문중 토지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이거는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수인데 이건 모두 아니고, 네, 공유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합유도 아니고 뭐다 총유라고 총유. 총유는 뭐가 없다는 사실, 지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 목적 관계없이 요거는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거기 327페이지에 거기 2번, 맨 밑에 거 2번. 총유할 때, 자, 공유, 합유 총유가 있을 때, 자, 공유 보전 행위. 각자 할수 있어요. 합유도 보전 행위는 다 각자 할수 있어요. 현상 유지거든요. 근데 총유의 보전 행위는 희한하게 각자만 하면 안 돼. 사원 총회 결의. 무슨 총회요? 사원 총회 결의. 총회 살고 총회 죽습니다. 사원 총회 결의해야 된다는 것이 조심하셔야 돼. 공유, 합유는 보전을 전부 다 각자 할수 있는데, 어디서만큼은? 총유만큼은 보전은 각자가 안 됩니다. 반드시 뭐다? 사원 총회. 그래서 2번 꼭좀 기억해 두세요. 현상 유지. 네. 마음도 잘 현상 못 한다는 얘기야. 이게 단체 결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전도 각자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여기 사원 총회 계리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공동 소유는 양이 많죠. 근데 문제는 몇 문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처음에 자유인으로 살다가 조직에 몸 담았다가 마지막에 뭐 한다? 교회에서 참여한다 했죠.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용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소유권까지는 주로 그책 기본서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지 무슨 물건부터는 영익 물건은 그책 기본서보다는 그 뒤에는 뭐 있어요? 강의 노트 있죠. 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주로 암기 사항이 많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 가겠지만 보통 뭐다? 강의 노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무슨 권? 전세권 페이지 381페이지 있어요. 몇 페이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빌려 쓰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식? 그러면 타인 토지를 빌려 쓰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지상권 타이틀이 있고요. 무슨 타이틀? 이거예요. 물권 형태로 빌려 쓰느냐, 아니면 뭐다? 채권 형태다. 그 얘기예요. 타인 토지를 빌려 쓰는 방식은 무슨 형태도 있고, 물권도 있고, 모두 있다. 채권도 있다. 그럼 물권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있고요? 네? 지, 상권이 있겠죠. 무슨 권? 지상권 타이틀 가지고 빌려 쓸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권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지역권은 빠지고 누구다? 전세권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세권. 지역권은 왜 빠지냐?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채권 가면 임대차가 있어요. 무슨 대차요? 임대차라면 여기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임. 차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물권하고 뭐다? 채권. 그러면 물권 채권의 가장 큰 내용을 보게 되면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뭐 해서? 직접. 이건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죠. 이건 뭐야? 온유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사항이고? 5월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되고요. 이쪽은 무슨 사항이 아니다? 이 등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 임차권은 빌려 쓰는 방식이 물권, 채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상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전세권도 무슨 권? 물권. 임차권은 뭐다? 채권.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제 해볼게요. 물권이니까 지상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네? 전세권도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몇 조, 몇조 준용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213조도 뭐하고, 아까 했었잖아요. 준용하고, 214조도 준용하고, 이쪽도 다 준용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준용이라는 말 있을까 없을까?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두 번째, 직접 비하하니까 수선 유지는 무슨 유지는? 수선 유지는, 자, 여기 주인 갑이 할까요? 을이 할까요? 네? 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을이 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사람이. 이쪽도 수선 유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수선 유지에 들어간 비용이 뭘까요? 필요비야. 그러면 여기선 필요비. 예? 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을은 상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수선 유지이기 때문에 이쪽도 수선 필요 상환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을은 할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쪽에 양도할 때뭐할 때? 양도할 때 이쪽은 갑의 동의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쪽도 주인의 뭐가 필요 없다? 동의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쪽도 뭐 받을 필요가 없다? 아, 이쪽 받아야 되겠네. 받아야겠지. 이쪽은 뭐고? 물권이고 이쪽은 뭐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점유는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점유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점유권 물청, 점유권 물청, 점유권 물청은 별개의 문제죠. 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 문제가 있겠죠. 기간, 최단기, 뭐 최장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뭐고? 최단기고, 이쪽은 최장기가 있었는데 사라졌어. 여기는 최단기가 뭐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암기사항 이제부터는 용인물권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381페이지에 강의 노트에 이제 지상권 의의가 있습니다. 몇조 가지고 279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란 말 있죠? 타인 토지니까 그 타인 토지는 일필지 전부 빌렸을 수도 있고 일필지 일부라도 관계가 없겠죠. 다음,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그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주어가 뭐죠? 지상권자. 두 번째는? 네? 타인 뭐예요? 토지. 타인 토지가 있고, 세 번째는? 네?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자, 그세 가지를 지상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지상물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측에 타인 토지는 요 토지는 뭐일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전부일 수도 있고, 일필지 뭐일 수도 있고, 뭐 전부일 수도 있고, 또 일부일 수도 있겠죠. 일부일 때는 거기다가 도면 첨부하면 되겠고요. 자, 우측에 지상권은 물권이라고 돼 있죠. 이 권리가 뭐가 아니고, 권리가 뭐가 아니고, 채권이 아니고 뭐다? 물권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1. 지상권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지요. 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죠. 기억나십니까? 물권법, 지상권 장난 치면 무효. 두 번째, 지상권에 기한 물청 인정되죠? 물권이니까. 다음, 왼쪽 세 번째,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다. 왜? 279조에 뭐가 없기 때문에? 치료 지급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상도 좋고 뭐도 좋다? 무상도 좋다. 다만, 치료 지급을 만약에 뭐 했다면? 약속했다면 어떻게 돼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럼 치료 지급을 약속했으면 당연히 뭐야? 치료 줘야 되겠지. 약속했으면 이제 치료 뭐다 증액 뭐야? 감액 청구권이 있어야 되겠죠. 증액 감액 청구권. 요거는 글자는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야. 요건 뭐다? 청구 아닙니다. 무슨 권? 형성권 성질을 갖습니다. 증액 감액 청구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몇 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2년 이상 뭐 하게 되면 연체하게 되면 설정자께서 나가랍니다. 지상권 뭐다? 소멸 청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 2년은 현재 토지 소유자 연체분만 얘기합니다. 전 토지 소유자 연체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을이 1년 연체했습니다. 몇년 연체? 또 토지를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한테 또이 사람이 1년을 연체했어요. 이때 현재 토지 소유자께서 전 토지 소유자 연체분 1년과 이거 더하는 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반드시 2년이라는 것은 누구 거? 현재 토지 소유자 연체분만을 얘기해요. 아셨어요? 다음 우측에 지상권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상권의 핵심은 지상물 뭐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뭐다? 토지 사용. 여기 보세요. 지상권자는 이 사용이 이게 키워드지. 이 지상물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이 만약에 멸실되면 다시 건물 뭐 하면 돼요? 지면 되지. 이 지상물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이 권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상권의 핵심은 타인 토지 사용권이지 지상물 소유는 아니라고요. 따라서 지상물이 날아가게 되면 다시 건물 지면 되죠? 그렇다고 지상권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 B번 갑니다. 지상권 존속 기간 약정해도 최단기고 약정 없어도 뭐다? 최단기.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정하면 그 기간까지 뭐 한다? 연장하는 게 뭐다? 최단기. 기존 기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 뭐 한다? 연장. 그래서 이 최단기 때문에요. 영구 설정이 가능해요. 뭐 가능하다고요? 보세요. 최단기. 이게 기존 기간보다 뭐 하면? 예? 단축한 약정하게 되면 어디까지 연장한다? 응? 이 기준 기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연장하는 거예요. 연장한다. 연장. 그러면 이 기준 기간보다 뭐 하는 것들? 이게 길게 설정하는 것은 뭐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설정 가능하다? 영구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단기가 있는 지상권은 뭐다? 영구 설정 가능하고요. 최단기가 있는 이런 곳에서는 법정 갱신 제도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갱신이요? 자동 갱신 제도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충분히 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또 별도로 자동 갱신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습니다. 다음,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 기초란 물청. 아까 있었습니다. 213조 왜 중요합니까? 213조 왜 중요해요?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도 있고요. 본권 가지고도 점유 내놔 할수 있죠. 아까 있었습니다. 다음 C 지상권제 무슨 청구권? 지상물 매수용권입니다. 아까 여기 지상물 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 한다고요? 지상물 소유하는 거니까 뭐가 종료가 되면 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지상물이 현존하겠죠. 들고 나갈 수 없으니까 현존했을 때 무슨 권자께서 지상권자께서 그죠? 들어갑니다. 한 번만 더 계약을 모 합시다. 네, 들어갑니다. 뭐라고? 한 번만 갱신해 달라. 그게 뭐죠? 갱신 청구권. 갱신 청구권을 던집니다. 이렇게 네모해 볼게요. 갱신 청구권. 갱.
청구권 던져서 설정자께서 아니되오라고 노 영어로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당신이 사시오라고 뭐할수 있다. 지상물 뭐다? 매수 청구권을 던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상권자 갱신 청구해서 예스가 되면 갱신되고 만약에 뭐 하면 거절하면 지상물 사달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요거는 무슨 권? 형성권. 따라서 설정자께서 산다 안 산다 못합니다. 그러나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죠. 예스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노. 그래서 지상권자 갱신 청구권 던져서 설정자가 예스하면 갱신되고 노하면 매수청구권 들어갑니다. 그럼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고 매수청구권은 청구권 아니고 무슨 권? 형성권. 그럼 살 능력이 없으면 뭘 해줘야 돼요? 예스할 수밖에 없어요. 예스가면 다시 또 최단기야. 30년, 15년, 5년 또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 쓰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다? 지상권이에요. 거꾸로 주인한테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지상권이야. 그럼 주인 잘 해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것이다. 다음 페이지. 바꿀 수 있죠. 그럼 어쨌든 그 조문에 뭐지? 그 조문이 들어가 있어서 지상권자들 뭐 하면 불리한 것들은 무효가 돼. 그만큼 누구한테 보호한다? 지상권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D.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정권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있고요. 지상권에서는 설정자도 매수, 내가 사겠다 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하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하겠죠? 그럼 설정자도 있고 누구도 있다. 지상권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측에 이제 2번 있습니다. 2.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이 있습니다. 이 구분 지상권은, 자, 일반 지상권은 지표, 허공, 땅속을 다 효력에 미칩니다. 뭐가 있다? 보세요. 뭐가 있고, 지표가 있고, 허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땅속이 있죠. 그러면 일반 지상권은 어디도 효력이 미치고, 지상권은 지폐도 효력이 미치고요, 허공도 미치고, 어디도 미쳐요? 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구분 이상권은 지표는 관계없어요. 허공, 무슨 이상권은? 구분 이상권은 지표 아닙니다. 허공, 허공하고 어디? 땅속 빌려주는 게 구분 이상권이야. 그러면 허공에다가 나무를 심자. 땅속에다 나무를 심자. 이건 안 되겠네. 홍에다가 케이블, 공작물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다 지하상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일반 지상권은 수목, 땅에다가 나무 심을 수는 있겠지. 그래서 구분상권은 뭘안 된다? 수목, 소유를 목적에서는 구분상권이 안 돼요. 일반 지상권은 뭐까지 가는데? 공작물, 건물, 수목 다 되는데, 무슨 지상권은? 허공과 땅속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 소유를 목적에서는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키워드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상권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상권. 그 다음 밑에 F 무슨 권? 지역권 나오죠?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권리가 있다? 네. 그러면 지역권 같은 경우는 그 조문에서 다 이야기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토지가 있고, 자기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고, 타인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타인 토지가 있고 무슨 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자기 토지가 있으면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토지를 우리가 법률용어로 편익을 필요한 데서 무슨지, 타인 토지를 뭐라 한다? 승역지. 그럼 승역지는 전부 빌렸을 수도 있고 뭐요? 일부가 가능하겠죠. 근데 무슨지는 편익을 필요로 하는 유역지는 반드시 뭐다? 일필지 전부여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 역지는 일필지 전부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라도 관계가 없겠죠? 그러면 이 자기 토지가 주가 되고 이 지역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 들어가요? 그럼 첫 번째 관계는 주가 가면 모두 따라간다. 종도 따라가죠. 이걸 뭐라 그러죠? 수반성이라고 그래. 무슨 성? 주가 가면 종도 수반성. 근데 주갈때종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으면요? 오지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수반,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주종 관계가 있을 때 주를 그대로 두고 종만, 이 종을 갖다가 독립해서 양도한다 이런 말은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쥐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쥐에 보시면 뭐 있어요? 부종성에서 1, 2, 3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주된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된 지역권은 당연히 함께 뭐 한다? 이전하고요. 그게 1번이죠? 두 번째. 주된 유역지 소유권 이전 시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은 뭐 하다? 위한 거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종된 지역권을 주된 유역지로부터 독립해서 뭐할수 없다? 양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세 번째에서 특징이 뭐예요? 지역권을, 예?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무슨 권? 지상권은 저당권 목적되고요. 전세권도 뭐의 목적이 된다?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근데 무슨 권은 지역권만 따로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 된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주갈때종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토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무슨지는 요 역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나 지역권 자체를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기 토지 요역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여기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경매가 되면 경락인이 자기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서 지역권도 같이 가져와야 되겠네. 그러면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지역권의 효력에 미칠까 안 미칠까? 미쳐야 되겠죠. 자기 토지 일필지 전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종성 가지고 한번 견뎌보세요. 지역권은. 그다음에 물권자 청구권 보세요. 지역권자는 점유권 기초한 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점유하지 않는 지역권자가 본권, 지역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213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몇 조만 준용한다? 214조만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아까 뭐하고 비교가 돼요? 지상권은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권 물청도 있고 본권, 지상권 반환도 있고 다 있어. 지상권, 지역권 차이가 이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권 부정성 가지고 견뎌내시고요. 자, 밑에 이제 H가 있습니다. 무슨 권? 전세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게 특징입니다. 전세권자는 뭘 지급한다고요? 아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 지급하고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지역권은 유상도 좋고 무상도 좋아요.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뭐다? 전세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게 키워드야.
전세권자는 뭘 지급한다? 전세금 지급한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타인은 뭐요? 부동산. 자, 용도에 쫓아 부동산을 뭐하며 점유하고요.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뭐하고? 사용, 수익하고. 끝에도 이런 말 있네요. 그 부동산 뭐에 대해서? 그 부동산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 이건 입장권입니다. 경락대금 무슨 권? 입장권 있다. 네, 그럼 여기 포인트를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세금 지급이 뭐다? 요소라는 것을 포인트 잡으면 우측에. 그러면 전세금 지급이 요소면 간단합니다. 당연히 이제 전세금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증감. 무슨 권? 청구권. 이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팔레트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징. 과거 채권 가지고. 무슨 채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할수 있다는 것? 대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 10억에 팔면서요. 1년 동안만 전세권 설정해 사는 경우 있죠. 그럼 아파트 매각대금 10억 중 7억은 받고 3억 매매대금 채권을 전세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할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하나 팔에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전세금 증감 청구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럼 만약에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기간이 뭐가 됐는데 만료가 됐는데 뭘 주지 않으면 전세금 주지 않게 되면 전세 지급하지 않게 되면 전세금 받을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 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전세권자는 무슨 권이 있고 경매권을 인정하고 또 어디 들어가서 경락대금 들어가는 무슨 면제권까지 네, 입장권까지 다 인정해 버린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죠. 그래서 전세금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권 있고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물청 다 있죠.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권 물청도 있고 213조도 준용하고 214조도 준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포인트를 어디에 잡았을까? 전세권 소멸과 뭐예요? 동시 이행. 자, 읽어볼게요. 317조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 뭐 한다? 반환.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밑에 제가 맨 밑에 표가 있죠. 전세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설정자 변제기 도래했죠. 전세권자도 변제기 도래했죠.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그죠? 설정자,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죠.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전세권자는 뭘 줬는데? 뭘 줬는데? 목적물 인도 서류 말소를 동그라미 줬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이행하지 않아요? 설정자가 이행하지 않죠? 그럼 뭐에 빠지는 거예요? 지체에 빠지자. 그때 뭐할수 있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에서는 당연히 경매 지분을 뭐에 빠뜨려야 돼요? 지체에 빠뜨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하나만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물만 반환하고 뭘안 주면? 말소 등기 서류 만약에 주지 않으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뭐할수 없다?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두개다 줘야 돼. 뭐하고 뭐를? 뭐하고 뭐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기간이 뭐가 되는데 만료가 되는데 갑은 뭘 줘야 되고 전세금 을은 두 가지 뭐?
목점을 뭐하고? 반환하고 플러스 뭐다? 말소 서류. 그럼 이것도 변제기고요. 이것도 뭐예요? 변제기야.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동시에 관계 있으니까 이쪽도 무슨 권이 있고요? 항변권이 있고요. 이쪽도 무슨 권이 있어요? 항변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 집어넣으려면요, 두 가지 다 줘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서로 변제기일 때는 내 거 던지면 안 주면 지체야. 근데 만약에 을이 목적물은 반환을 했는데 말소서를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으면 아직 갑이 뭐가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할 수 없다 이때는? 경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던져서 지체에 빠뜨려야지 경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면 그 317조 오른쪽에 뭐라고 됐습니까? 팔려있죠?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 인도는 했는데 아직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뭐 하지 않았어요?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체예요?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뭐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에 빠뜨리려면 두 가지를 다 줘야지 상대방 이행시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죠? 이행 지체했을 때 경매할 수 있죠. 자, 오른쪽 보세요.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됐습니다.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 뭐 할 수 없다. 조심하셔야 돼요. 즉 뭐라고 됐습니까? 건물 일부가 설정,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어떤 말로 꼬시더라도 건물 전부는 경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 전부 뭐 할 수 없다? 건물 일부가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네,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한다면 건물 전부에 경매할 수 있다. 땡! 절대 일부일 때는 전부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1번. 그런데 2번 있죠?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된 경우 건물 전부에 대한 뭐는 있다?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다.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 전부 뭐할 수 없지만, 경매할 수 없지만 건물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을까? 네? 입장권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됐다. 전체 경매는 안 되지만 타인이 경매에 집어넣었을 때 건물 전부에 대한 뭐는 있다? 입장권은 있다. 그게 판례 대도입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강의 노트 설명드렸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용인 물건 조금 더 보충할게요.